언덕위의 제임스! 형님이 말한 곳이 여긴가? 장사를 하려면 자리값을 내야지. 상도덕도 없는 녀석. 어이, 사장 나와! 장사를 하려면! 어! 국밥 1인분이야. 번창하세요. 경력 30년이라 그런지 국밥 맛이 깊군. 앞으로 자주 들러야겠어. 형님! 저 왔어요! 왔냐? 얼마 받아냈냐? 응? 아, 맞다. 제길, 국밥이 맛있어서 중요한 걸 까먹었어. 그런 농간에 두 번 당하지 않는다! 어이! 아까는 잘도! 뭐야, 이 사람은! 이 새끼 미식가면 미식거지! 돈을 안 내고 가려 해! 뭐냐는! 망할... 어이, 배 터져 죽겠네. 청년 대결은 무리다. 어? 첩상인? 어, 영감! 응? 사람 한 번에 골로 보내는 물건 같은 거 있슈? 있지. 그보다 자네,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부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 냉독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그렇다면 혹시 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 그렇구만! 아, 무렵! 그러니까 30만 싸게 해준겨. 국밥 한 그릇. 너 이 빡빡이 새끼, 뭐 한 시간 걸러 국밥을 처먹으러 오냐? 무슨 꿍꿍이야? 그야... 맛있으니까. 참, 금방 할 테니까 기다려. 다 먹어라, 서비스야. 이런 미친. 하지만 작전을 위해서라면. 예. 더 이상은. 어이, 왜 그래? 정신 차려. 갑자기 쇼크가 왔나? 왔다, 쇼크. 심장 쇼크. 전기 쇼크. 망할, 이거 왜 그래? 이 새끼가...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이 무기를 사용했을 때...